안녕하세요. 컴퓨터전입니다. 윈도우로 부팅이 되다가 이렇게 블루스크린이 떠버려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대부분 윈도우 손상일 수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죠. 그래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바이오스로 한번 진입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장장치가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기사분이 사진을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는데, 현장 일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사진이 부족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제품인데, 암튼 컴퓨터 덮개를 열고, 고장난 SSD를 분리를 했고요. AS 기간이 5년, 무상 교체도 가능하겠죠? 240기가 용량으로 다시 교체를 해드렸어요. 잔고장이 없고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다시 바이오스로 들어갔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 이제 부팅을 했는데요.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랜카드는 설치 시에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인터넷 연결은 바로 할 수가 있었고요. 드라이버는 대부분 설치가 안 돼서 이렇게 이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방법은 많아요. 제조사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설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검색을 통해서 설치를 해도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좀 상당히 높죠. 어딘가 모르게 이제 자체적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게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렇게 점유율이 높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